미국 알래스카의 유전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로 송유관이 폐쇄됨에 따라 유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탑을 운영하는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서비스사는 제1펌프장에서 파이프에서 원유 유출이 발생했으며 10배럴 정도의 기름이 유출됐지만 대부분 수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아직도 사고의 원인이나 정확한 유출량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이스 대학의 에너지 전문가인 에이미 마이어스 제프 교수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에서는 이미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으로 갈 것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상당한 규모의 송유 중단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즉각적인 가격 상승의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해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면서 784억 달러를 국고에 귀속시켰다고 10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연준의 국고 귀속 규모는 1914년 연준이 출범한 이후 최대 규모에 해당합니다. 연준의 지난해 순이익은 809억 달러로 전년의 534억 달러에 비해 51.5% 증가했으며 재무부에 넘긴 국고 귀속금 784억 달러는 전년의 474억 달러에 비해 65.4% 늘었습니다. 연준은 공개시장 조작 등을 통해 생긴 수익 가운데 각종 경비와 배당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액 국고로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연준의 국고 귀속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 수습과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와 각종 모기지 채권을 적극 매입한 결과로 보유 채권의 이자 수입이 늘어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됩니다.